그다음에 저는 금태섭 의원 예, 예.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왜 자꾸 공개적으로 하시는지 그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금태섭 의원이 얘기하는 정도의 안은 민주당 내부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부에서 이렇게 막 토론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언론에 대고 지르는 거 이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 오늘은 먼저 국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있을 때 검찰 개혁 강하게 추진을 했었는데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얘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느냐 후 처리하느냐 또 공직선거법부터 먼저 가자 이런 뭐 주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보면 지난 3, 4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혼란 있었던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왜 이렇게 당시 합의했던 내용들이 다시 뒤엉키는 모양새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만약에 국회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번에 조국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인 뜻이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제발 협치 좀 해서 국회가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인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조국 장관의 희생과 대통령의 뜻이 협치인데 뭐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또 싸우면 저는 진짜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개혁안하고 정치개혁안이 그 패스트트랙이라도 그 시기가 좀 다릅니다. 사법개혁안은 법사위이다 보니 법사위 이 기간 있잖아요. 90일 그게 단축돼서 사법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를 수 있는 기한이 10월 29일부터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처리를 그 예를 들면 그 선거법 개정안 이 부분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개혁안만 통과시키려고 하면 저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내당이 싸우지 말고 합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게 광장까지 분열된 건 최초거든요. 예, 이렇게. 예. 그러면 예. 정치권이 그걸 정확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광장은 분열될 수 있어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아무 죄가 없어요. 각자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건데 국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을 좀 하십시오. 일을. 네. 예. 바른미래당과 군소정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말씀하셨던 그 선거법 처리를 먼저 하는 것. 기존에 합의한 대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좀 일단 좀 동의를 하신다라는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 저 당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발 예. 국회가 싸우고 서로 헐뜯지 말고 대화를 좀 해달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나가 달라. 네, 방법을 찾아라.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방송에 대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네.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협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국회 정치권 자체가 원래 싸우면서 발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정도가 좀 심하게 되면 국민들이 좀 화를 낼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사태는 더욱더 국민들이 많이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게 지금 정치개혁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 사법개혁인데 이 사법개혁에서도 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처리 법안, 공수처 법안,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이죠. 사법개혁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이렇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는 그런 어떤 삼자의 구도가 명확하게 되는 것이 사법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상적인 구도로 봐야 되겠죠. 그런 측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다만 이제 공수처 처리법에 대한 공수처법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많이 필요로 한 부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또 권력기관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부분이고 또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안은 지금 기존 올라간 안과는 또 차별되는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논의와 수기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당위성 그 명분을 주장으로 해서 이걸 29일까지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렇습니다. 뭐 다 아다시피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권만 본다 하더라도 뭐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 통과하면 여기에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안은 여기에 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여기에 동의를 얻게끔 만드는 것이 맞다. 왜냐 그러면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또 기소권까지 다 갖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공수처장 임명도 하고 공수처의 검사들까지 다 임명하는 그런 체제가 되게 되면은 사실상 권력을 호위하는 그런 호위무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예. 야당의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논의와 수기를 하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법안이 가장 좀 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는 심지어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어제 국감에서 금태섭 의원은 또 공수 에서 민주당이 생각했던 부분과 좀 다른 의견을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어야 안에서도 지금 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우선 황교안 대표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건 검찰개혁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왜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장외 집회를 했는지 조국 전 장관에 반대했는지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저러시면 안 돼요. 검찰개혁은 하자. 논의를 더 하자. 이 정도까지 나가셔야지 공수처를 하지 말자. 다음 국회에 넘기자. 이거는 그거는 뭐 저는 동의가 전혀 안 됩니다. 예. 다만 예.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 쟁점이 세 가지입니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 두 번째 공수처의 기소권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 이게 핵심 쟁점이죠. 지금까지. 저는 국회 동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네. 왜냐하면. 권은희 의원하고. 똑같으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 그 정도는 받아들여도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개인 의견입니다. 공수처장에 대해서 야당이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저는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지 않겠느냐. 호위무사 안 되게 하는 건 공수처장을 야당 의견을 대폭 받아들여서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공수처장을 추천할 때도 지금 여당 안도 그냥 국회가 뽑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 국회가 한 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임명까지 국회의장이 할 권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 동의 받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여야가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실 바라고 예. 두 번째 기소권, 나머지 기소권 다 검찰 줘도 돼요. 딱 하나만 공수처가 가지면 됩니다. 그게 검사에 대한 기소권이에요. 이거는 국민들이 다 납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윤석열 총장께서 하어영 기자를 고소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고소했는데 검사가 윤석열 총장 고소인 조사를 해야 돼요.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 이런 사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에 대한 기소권만 공수처에 주고 나머지는 저는 다 검찰이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선 수사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검찰이 고위직 공직자나 청와대 주변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지한 공수처가 우리한테 넘겨라 하면 넘길 수 있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소해야죠. 그래서 저는 공수처에 관한 한 지금 현재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여당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떴는데 공수처장이나 공수처에 있는 그 수사하시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대통령을 호위하겠습니까? 그럼 공수처 즉각 폐지하자고 하는데 그다음에 전 금태섭 의원 예, 예.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왜 자꾸 공개적으로 하시는지 그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금태섭 의원이 얘기하는 정도의 안은 민주당 내부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부에서 이렇게 막 토론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언론에 대고 지르는 거 이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공수처가 천년만년 갈 조직이라고도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에 검찰개혁 안으로 우리 사회가 유용해서 택하는 거거든요. 예, 예. 이런 논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 필요해서 하는 거고 시대적 소임이 다하면 전 또 없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집하지 말고 저는 지금 여당도 야당이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해소시키면서 논의를 해가고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해가면 사법개혁 먼저 할래? 혹은 뭐 선거제 먼저 할래? 이런 게 되겠습니까? 근데 선거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논의 안 하면 그건 나머지 사당이 논의해서 가야죠.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뭐 저런 식으로 합의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뭐 좋은 일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좀 복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바미당 권은희 의원 안과 지금 패스트들이 올라가 있는 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충들이 굉장히 많아요. 검찰의 수사권을 직접적으로 폐지한다는 부분, 그 권은희 의원 안은 직접 수사를 허용한다는 부분,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민주당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것은 지금 어떤 형태든지 조국 전국에 대한 탈로를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국의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조국의 조자만 떼도 실질적으로 전국을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게 사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야당이 잘 걸리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선거법과 합의 처리된 부분을 좀 더 바꿔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곤란한 지경이 있죠. 만약에 실질적으로 공수처 처리 법안과 검찰 개혁 문제가 원상태로 합의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전국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이걸 드라이브를 걸고 싶지만 한국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또 여당 내에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또 갈등의 소지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이것이 본회의 통과가 숫자적으로도 또 149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최저 의원 과반수니까 여기에 120석 민주당 그다음 정의당 6석 민주당 1석 무소속 2석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표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 통과를 위해서는 바미당과 한국당의 또 협조를 또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당이 조국 정국에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저로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고 겁란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집권 여당이잖아요. 집권 세력이에요. 집권 세력은 국가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여진이 있는 겁니다. 그 여진을 잡고 계속 가시려면 가시고 야당은 여당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검찰개혁을 해내야 되고 제도적으로 예. 선거제 개편도 가야 하기 때문에 여당이 드라이브 거는 거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야당이 여진을 잡고 흔드는 것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끝내고 싶으면 여당은 합의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끝내고 싶다고 주장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저는 누구보다 이인영 대표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양보할 거 양보하고 방금 전에 대통령께서 그러셨잖아요. 부마 항쟁 기념사에서 좀 양보할 건 하고 상생하자. 그래서 저는 여당이 양보할 것들을 찍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회 동의 받자 예, 예. 기소권은 검사에 대한 기소권 동의해요. 이건 야당도 다. 검사에 대한 기소권만 공수처가 갖자. 국회에게 그런 부분 정권을 주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당이 대폭 양보해서 안을 만들어 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던 예를 좀 비유를 좀 가져오자면 야당이 여진을 잡아서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법무부에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조국 장관은 이제 전 장관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김오수 차관이 대신 나왔는데 결국에는 또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개혁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야당이 계속 비판을 했거든요. 야당의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야당은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걸 계속 하다가 다른 걸 다 놓쳤다는 거예요. 이번 국감에서 최대 수혜자는 공무원들이세요. 늘공들이세요. 지금 그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구체적인 일하는 게 다 늘공들이세요. 어공 갖고 흔드시다 보면 늘공 감시가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야당의 그런 행태를 비판할 이유도 없고 그게 근데 올바른가 자성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더 얘기하겠지만 그 태도에 대해서는 야당이 조국 장관 전 장관을 그만뒀음에도 계속 조국 장관으로 전국을 가져가고 싶다. 그렇게 시도하시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개혁안 내용을 두고도 이제 특수부 폐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크게 개혁이 될 수 있는 안이 아니다라는 또 비판을 또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검찰의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 안 들어 과연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느냐. 거기에 수사에 대한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이 되느냐. 그다음 그에 따른 인사권이 보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검찰 중립에 대한 가장 개혁의 방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돼야 소위 말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인데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개혁안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시행령, 대통령령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뭐 그것을 폄훼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계획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요청이 개혁에 대한 방침이 찍혀 있는 이상 그 부분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특수부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 있죠. 특수부 축소도 문무일 검찰총장이라든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안대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근태섭 의원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적폐수사 때는 왜 특수부를 늘려놓고 지금 와서 특수부를 축소시키는 이것이 어떻게 논리적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왜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줘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좀 합리적인 부분으로 굳이 여당 의원이 아니더라도 야당 의원 쪽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연 어떤 정도의 가치가 있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 아니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태도를 물으셨기 때문에 내용으로 보면 특수부 폐지 박근혜 대통령 공약하셨어요.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다 했지만 특수부라는 명칭이 폐지되고 이렇게 축소되는 게 거의 40년 만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한 일에 대해서 구태여 그렇게 뭐 의미 축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수치가 말하는 거거든요. 다 특수부 폐지 말했지만 못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조국 전 장관이 발표한 것 중에 그저께 가장 중요한 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반발이 있겠지만 이미 국무회의 통과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조국 장관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건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면 빨리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 되고 좀 아까 말씀하신 중립성. 저는 지금 독립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중립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은데 중립성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 독립은 지금 너무나 되어 있어요.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 언론들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가장 최애하는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수사하는 이 상황이 독립성이 없는 겁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중립성. 오히려 지금 현재 검찰이 의심을 받고 있는 건 자유한국당과 너무 가깝고 자유한국당과 거의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검찰 내부 민주화 검찰의 투명성, 도덕성, 그리고 검찰의 중립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은 원래 보수 정부에선 검찰과 정권은 한 몸이고 민주정부가 되면 사실 검찰 독립이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그렇게 비극적 선택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이 교수님 뭐 독립이냐 중립이냐 말씀하셨는데 짧게 뭐 거기에 대한 답. 독립과 중립성에 대한 그 가치 부여는 뭐 그 연관성에서 동일하다고 봅니다. 동일하게 보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저희에 대해서는 뭐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권력기관이라 그러면 국정원, 검찰, 뭐 국세청 이렇게 꼽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검찰에 대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독립성 그리고 지금 수사의 태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그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이제 검찰에서 보면은 그런 거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검찰의 힘이라든가 그 수사의 의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권력에 대한 견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많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